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3대 운동의 가장 대표적 운동 방법 중에 하나인 바벨 벤치프레스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 한번 이제 뭐 운동 경험이 좀 있으신 것 같으니까 한번 그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그래서 양손 간격을 좀 넓게 잡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육을 최대 신전시키고 수축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근육의 정지점을 기시점에서 멀리 보내면 그게 신전이에요. 반면에 이제 기시점을 정지점 방향으로 가까이 모으게 되면 그게 수축이고,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아까 뭐 상완골의 뭐 어려운 부분에 뭐 정지하는 어떤 이러한 근육 부위인 가슴 근육의 정지점을 가슴의 기시점에서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어깨가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어깨보다 넓은 양손의 간격을 유지하는 게 이제 기본 자세가 되는 거죠. 양손의 간격이. 그래서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띄워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숄더 패킹이 들어가야 되죠. 견갑골을 이렇게 딱 모여줘야죠. 그 다음에 허리 아치가 딱 나오고 땅바닥에 발을 정확하게 지지한 다음에 가슴 전만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슴의 중앙 부위로 천천히 내려주고 천천히 내리세요. 천천히 내려준 다음 그 다음에 밀죠. 밀었을 때 팔꿈치가 다 펴지면 안 되죠. 아니 다 피면 안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손목의 각도는 직선을 만들어야 되고 요게 일반적인 바벨 벤치프레스의 기본적인 설명이잖아. 이해가시겠죠? 그다음에 천천히 내리세요. 그다음에 올리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팁을 배우면 내리는 동작을 너무 네가티브에 지금 굉장히 그 너무 천천히 내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 둘, 셋, 그다음에 펑. 하나. 그다음에 다시 지금 이렇게 하실 때 또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레스 동작을 할 때 제일 흔히 범하는 그 실수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현장에서 많이 그 진행되고 있는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그 뭐 하나의 포인트 그게 있다면 수축지심에서 자꾸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축 상태를 유지시키는 어떤 그러한 운동법들을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두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당겨놓고 여기서 멈추면 이두가 더 막 당기죠. 아프고. 그러니까 운동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가슴도 이렇게 해서 팩트플라이 같은 거 또는 벤치프레스 같은 거 이렇게 밀고서 이렇게 버티면 여기가 더 막 쥐어짜지는 그런 느낌이 오니까 여기가 더 막 운동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꾸 그걸 우리가 이제 단축 상태를 유지시키는 그런 운동 방법을 많이 선호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안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자극 주고자 하는 즉 바벨 벤치프레스를 통해서 자극 주고자 하는 타겟 머슬은 대흉근이죠. 대흉근이라고 하는 근육 머슬 파이버에 자극을 준다. 그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미세 손상을 주는 거거든요. 즉 머슬 파이버라고 하는 거는 이 섬유하고 같아요. 근데 이 섬유를 우리가 손상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잡아 당기죠. 이런다고 이게 손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찢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근육 자극은 즉 다시 설명드리면 머슬 파이버라고 하는 것은 잡아 당겼을 때 손상이 되는 거지 수축시켰을 때는 잡아당겼을 때보다 손상률이 높지 않다라는 거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내려놓고 차라리 여기서 멈추는 게 더 손상률이 높은 거지 이 위에서 멈추는 거는 의미가 여기서 멈추는 거에 비해서는 의미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축이 되면 즉각 통제를 하면서 신전 구간으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거 하나만 배우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 둘, 탕, 그렇죠.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걸 또 안 해버릇한 어떤 그런 그 뭐 습관? 그 때문에 보통 내려오세요. 천천히 내려오세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미세요. 밀었다가 여기서 다시 내리는 동작 있죠. 내리는 동작에서 좀 기술이 떨어지면 이만큼 내려와서 통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밀고 바로 통제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이만큼 구간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러스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통제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보여요. 다시 한번. 하나, 둘, 탕, 그렇죠. 탕, 오케이. 그렇죠. 요렇게만 바꿔주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이게 지금 20kg의 가벼운 중량 갖고 해서 그런데, 솔직히 그냥 했던 거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무게가 좀 가벼웠지만, 뭐, 다른 점이 느낀 점이 있는지. 그냥 돼? 뭐, 카메라를 보시고, 카메라를 보시면서, 네. 솔직하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완 지점에서. 이완이 아니라 신전. 신전 지점에서 숫자가 3을 제 마음속으로 세서 이렇게 버티면서 내려다 보면 조금 더? 조금 더 자극이 많이 네. 전달되는 것 같았고 예. 그다음에 또 이렇게 수축 구간에서 바로 신전으로 이렇게 바꾸는 걸 이용하니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컨트롤 하는 거 그냥 시켜서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닙니다. 말씀 잘해주셨고요. 사실 이게 사실 습관화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연습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단히 연습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는 목적이 뭐죠? 개인 운동하죠? 예. 그러니까 막 거울 보고 뭐 이렇게, 오늘은 뭐 운동도 잘 되는 것 같아. 시합 나가기 위해서 하나? 아닙니다. 뭐, 물론 시합을,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합 목적의 프로선수니까, 뭐 시합 목적의 뭐 운동을 한다라고 뭐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거울에 비춰지는 자기의 어떤 몸의 변화에 성취감을 느껴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비록 몸의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내 생활 자체의 어떤 그 액티베이트한 어떤 생활 라이프 사이클을 위해 가지고 뭐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뭐 목적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운동을 하는 테크닉은 동일해요. 뭐 전문 빌더 운동하는 법 따로 있고 뭐 일반 사람들 운동하는 거 따로 있고 그건 아니거든 사실. 근데 그 목표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시리어스한 뭐 그런 부분의 좀 차이? 이제 그런 차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습관을 우리가 바꾼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려워요. 몸에 이렇게 익혀진 습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옆에서 카운트도 해주고 뭐 요렇게 하세요라는 어떤 그런 지도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게 고쳐지는데 또 막상 자기 혼자 또 하라 그러면 또 옛날 스타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 PT라는 게 필요로 해요. PT는. 그래서 PT는 no pay, no gain. 아시겠죠? 누가 한 말 얘기인데, 아, 참 재밌어요. no pay, no gain이잖아. 근데 no pay, no gain. 어? pay를 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 뭐 그런 말을 저기 그 장성엽 프로인가? 장성엽 프로가 그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재밌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셔가지고 아까 또 이완이란 말을 하셨는데 이완이란 말은 앞으로는 가급적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완이라는 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relaxation 그래서 그냥 힘을 빼고 풀어버리는 걸 우리가 이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이런 등장성 계열의 웨이트 트레이닝은 단축성 수축, 즉 그 구심성 수축, 원심성 수축이라고 하는 정확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현상, 그다음에 근육이 길어지면서 뭐 수축하는 현상, 이 두 개의 수축 구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둘 다 수축이죠. 근데 하나는 이제 길이가 짧아지는 수축이냐, 하나는 길이가 길어지는 수축이냐. 즉 머슬 파이버의 자체가 짧아지느냐 길어지느냐를 갖고 우리가 논하거든. 근데 이제 짧아지는 그런 수축에서의 손상보다는 길어지는 구간에서의 통제를 통한 손상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리듬이다. 그리고 뭐 이 동작은 벤치프레스 하나에만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다른 컬 동작 또는 뭐 다른 뭐 다리의 프레스 그다음에 어깨의 프레스 어깨의 라터럴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 그 기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가시겠죠? 네. 자 혹시 벤치프레스에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완전히 틀린 거죠. 파워리프팅이라고 하는 그 종목은 최고 중량의 1RM에 성공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접근이고
리프팅의 기술적인 접근이고 바디빌딩에서 말하는 바벨 벤치프레스는 가슴 근육의 하이퍼트로피, 그러니까 가슴 근육 근육의 비대, 가슴 근육을 크게 만들기 위한 손상률을 높이는 접근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선택되는 사용 중량의 반복수도 틀리고 동원되는 에너지 시스템도 생리학적으로 달라요. 근데 그걸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겠죠. 내가 60kg로 10개 하는 근력을 갖는 것보단 70kg로 10개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70kg로 10개보단 80kg로 10개를 할 수 있으면 사실 더 좋은 거고. 이해하시잖아요. 그런 사용 중량의 발전을 위한 스트렝스 타입의 어떤 훈련법을 자기가 뭐 업시즌에 적용을 시켜서 근력을 키우는 그런 뭐 일정한 뭐 주기와 트레이닝을 진행할 때, 그럴 때 이제 뭐 파워리프팅 방법의 벤치프레스 방법을 이용해서 근력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뭐 벤치프레스를 진행한다면 조금 이제 그건 접근법이 다르지. 근데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최종적인 골은 뭐야? 목표는 뭐야? 보디빌더 같은 가슴 근육을 만들기 위한 목표란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어떤 그 성취감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큰 차이가 보여지죠. 파워리프팅 방식의 벤치프레스에서의 성취감 뭡니까? 내가 어제보다 더 무거운 중량에 성공을 했어. 내가 저번에 들었던 무게 5kg를 내가 더 들었어. 라는 무게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성취감이 운동의 목표라면, 바디빌더는 아, 내 가슴 근육이 전에보다 더 커진 것 같아. 내 가슴 근육이 저번에보다 쥐어짜보니까 더 잘 갈라져. 어? 뭐 이런 거에 더 성취감을 얻잖아요. 뭐 사이드 체스트를 잡아보니까 이제는 뭐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그 성취감을 얻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뭐 느껴지는 그게 좀 다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